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사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경배를 올려드리게 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주일 예배를 통해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합당한 영광을 돌리게 하시사 모든 염려와 근심을 치유받고 참된 변화와 축복을 경험하는 생명과 은혜의 진원지가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의 삶을 돌아볼 때 연초 품었던 믿음의 결단보다는 주어지는 환경에 쉽게 무너지며 죄의 유혹을 단호히 뿌리치지 못했던 불신앙의 삶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복된 의미를 깨달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성령의 능력이 저희 삶 속에 역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의 살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살려주심이 대한민국을 넘어 열방 가운데 가득한 새 창조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성령의 새 마음과 새 길을 열어주사 생명의 맥박이 다시 펄펄 뛰게 하옵소서. 남북관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온전한 평화 모두가 정착되게 하시며 필름 없는 복음적 평화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를 들으시사 통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람하는 거짓 신앙과 이단의 도전, 밀려드는 이슬람 세력 앞에서 한국 교회가 절대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여 순전한 믿음을 지켜내게 하옵소서. 우한 폐렴 바이러스의 불안과 공포 속에 갇힌 자들에게 못 고칠 질병이 없으신 주님께서 치유의 강선을 발하여 주시사 질병의 악한 진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신앙생활, 경제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모든 죄와 저주를 이기신 예수님의 품에 안기는 온전한 보호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에 더하는 확신을 더하여 주옵시며 오직 그리스도의 평강이 저희의 마음을 주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에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을 담아주신 하나님 아버지, 올 한해 복음 전하며 세상의 평화를 선포하는 교회가 되어 인생의 한밤중을 경험하는 이들에게 소망의 빛을 비추는 등대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재단이 복음의 능력과 꺼지지 않는 기도의 불길로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여 연약한 자들의 피난처가 되고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이 구름떼와 같이 일어나는 부흥의 진원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의 모든 교우들 겸손과 눈물, 인내와 오래참으로 헌신하게 하시며 모든 부서와 기관마다 일치된 순종으로 사역마다 믿음의 한 방향으로 정렬되어 집중력 있는 사역이 감당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해 교회 학교와 샤이닝 키즈, 샤이닝 스쿨 유스, 사랑부와 청년 선교국, 청장년부가 꿈과 소망을 확실히 갖게 하시며 교회와 민족의 미래를 책임지는 글로벌 리더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지성전과 국내의 선교지를 통해 죄성을 이기는 강력한 복음의 생기가 퍼져나가게 하시며 말씀의 절대성을 견고히 세워가는 영적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프레시온 전도학교를 통해 초대교회에 임했던 전도 폭발의 영적인 능력이 넘치는 21세기 사도행전적 교회로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에 속한 가정과 일터마다 올 한해도 성령님과 동행하게 하시사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시는 기적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사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들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맺혀지게 하시며 개인과 가정과 일터가 복음에 신실된 도구가 되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품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자의 심정으로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시는 감독님께 육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며 기도하실 때마다 이 땅에 무너진 곳이 세워지며 성도들에게는 십자가 사랑과 복음의 능력이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재단과 한국교회, 세계선교회의 사명을 가슴에 품고 주신 비전을 펼쳐가시는 담임 목사님께 다윗에게 임한 성령의 능력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능력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하늘의 위로와 힘과 능력을 받게 하시사 한 주간도 말씀의 은혜를 따라 인격과 삶의 영역에서 균형 잡힌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예배드리는 광림남교회와 서교회, 북교회와 해외선교지, 방송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본당과 동일한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충만케 채우시사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받아 신앙의 르네상스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자단을 아름답게 장식한 손길과 거룩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시사 오베데돔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거나 여러 사정으로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에게도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기쁨의 만족과 가득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님의 임재를 찬양으로 화답하는 갈릴리 성가대와 오케스트라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며 찬양이 울려 퍼질 때 모든 근심과 걱정의 담이 허물어지는 역동적인 생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헌데 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기러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가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에게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고난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갈릴리 성가대 오케스트라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인생을 살아갑니다. 무슨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도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인생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합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선택과 결정은 자기의 삶 가운데 지배하고 있는 지배가치가 결정하고 선택하는 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지배가치입니다. 인류의 공통적인 지배가치가 있다고 한다면 보편적인 자유와 인권과 평화일 겁니다. 세계 곳곳에서 이것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도 보편적인 지배가치가 있습니다. 인간의 존엄성이나 정직성이나 성실성, 이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사회의 공동체의 보편적인 지배가치일 겁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를 지배하는 지배가치가 있습니다. 이런 지배가치는 개개인 행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지배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충동을 일으킬 때에는 그 삶은 좌절과 절망을 넘어서서 불행에 이르게 하지만은, 그러나 우리 가지고 있는 이 지배가치가 우리의 행동에 일치가 될 때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평화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운 가장 탁월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건 다름이 아니라 생각하는 존재라는 겁니다. 생각할 수 있는 이성이 있는 존재, 그러기에 생각이 지혜여 생각할 수 있다는 것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생각이라는 것을 세 차원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후회라고 하는 과거의 생각입니다. 지나간 다음에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지나간 일에 대하여 생각하고 반성하며 미래를 여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라는 것이 먼저 생각이 듭니다. 그랬으면 좋았을 걸? 그랬을 걸? 아직도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뮤지컬 가운데 Jesus Christ Superstar라고 하는 뮤지컬에 보면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의 절규가 나옵니다. 예수님을 팔고 유다가 죽습니다. 죽은 유다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 슬피 울부짖습니다. 왜 나한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십자가 뒤에 부활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왜 않으셨습니까? 그것을 알았더라면 제가 왜 예수님을 팔았겠습니까? 절규지요. 후회지요. 지나간 다음에 돌이켜봐도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어떤 시인은 후회라는 것은 인간이 겪는 가장 무서운 고통 중에 고통이라고 표현한 것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현재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깨달음이지요. 깨달음이라고 하는 생각은 현재에 있는 것이고 거기에 행복이 있습니다. 의미를 생각하고 그로 인하여 기뻐하는 생각입니다. 또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미래라고 하는 것입니다. 미래를 생각하는 겁니다. 신앙적 단어로, 성경적 단어로 우리는 소망이라고 부릅니다. 다가올 미래의 세계들, 미래의 약속들. 그런데 이 소망은 희망과 다릅니다. 희망은 내가 생각하는 바람이고 그랬으면 좋겠다고 하는 막연한 바람, 다분히 주관적이라고 한다면 소망은 약속 위에 세워진 것이기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린 다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 여러분, 우리가 갖는 가장 큰 소망은 남은 것이 아니라 죽음의 끝이 아니라 죽음 뒤에 주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처럼 저 영원한 나라에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 이건 우리에게 소망으로 주신 약속인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영생이 있음을 믿습니까? 이거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분명히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은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왜 예수님이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신 말씀인가, 이것을 알면 이 말씀을 좀 더 쉽게 접근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니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할 때에 땅의 것에 가치를 두고 땅의 것에 의하여 사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보다는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다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을 비웃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오늘 유명한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의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자는 날마다 향락을 누리며 세월을 보냅니다. 이런 부자의 집 앞에 나사로가 하는 거지가 몸에 상처가 난 상태로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음식을 주워 먹고 삽니다. 어떻게 고통스럽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고 부자도 생명이 다하여 죽습니다. 부자의 상 아래서 얻어먹고 살았던 나사로는 아브라 품에 안겨서 있는데 부자는 저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득 하늘을 쳐다보니까 부자가 보니까 아브라 품에 안겨 있는 나사로를 발견하면서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를 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찌고 내 자신의 혀를 서늘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자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지만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나사로는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고 너는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야기하면서 너와 나사로 사이는 큰 구덩이가 있어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고 오고자 해도 올 수가 없다고 하며 거절합니다. 이 말 들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부탁하기를, 저 땅 아래에 있는 우리 형제 다섯이 있는데 나사로를 보내어서 저들이 고통받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이야기해달라고 부탁하자 아브라함이 대답하기를,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으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들은 부자가, 아닙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이미 죽었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들이 죽은 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말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모세와 선지자들이 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이가 가서 말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아니하리라. 죽은 자의 모세와 선지자의 죽은 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가 어찌 산 자가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들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말씀인데, 살아 생명력 있는 말씀인데, 인데 유명한 교육학자인 캐리라고 한 여사가 현대인에게는 세 가지의 정신적인 죄악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뭐냐, 모르면서 배우지 않는 것. 여러분, 사람이 가진 기능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배움의 기능입니다. 끝까지 배울 수 있어야 됩니다. 부지런히 배워야 하는데 이걸 놓는 자, 정신적 죄악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알면서도 가르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만 알아서는 아니 됩니다. 모든 사람의 진리를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에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 이거 게을리하는 자, 죄 짓는 거라는 거예요. 정신적인 또 하나 있다고 한다면 할 수 있으면서도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실천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정신적인 적.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겠다 아는 것은 많은데 우리의 삶 속에 실천적 의지가 결여되어 있는 죄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알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실천되어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소멸시키는 겁니다. 이런 것이 모여질 때에 자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물질을 잃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명예와 지위를 잃어버려서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게 될 때,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지배의 가치를 잊어버리게 될 때에 그 삶은 진정으로 잊어버린 삶 된다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의미에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귀한 영적인 교훈과 도전을 주십니다. 함께 몇 가지 나누어 말씀을 나눠보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19절의 말씀을 보면 부자의 모습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배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지내더라.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족의 신분임을 얘기합니다. 옛날엔 신분에 따라서 옷의 색깔도 모양도 달라졌다는 겁니다. 자색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귀족이고 더 나아가 고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배옷에도 고운 것은 사치스럽다는 것, 호화스럽게 지냈다는 것, 날마다 호화롭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흔히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이 열심히 노력해서 모든 물질 내 마음대로 쓰는데 무슨 문제가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지만 십계명의 제4계명의 말씀을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을 있습니다. 예수님도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이 말씀과 연관시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씀은 엿새 동안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하고 지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쉼을 누리라는 겁니다. 엿새 동안 아무것도 하지 말고 안식일에 쉬라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엿새 동안 일하고 하나님의 날을 하나님과 더불어 거룩하게 쉬며 안식하며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지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부자는 날마다 Everyday 쉬 안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안식하는 게 없습니다. 매일 놀고 마시고 호화스럽게 연락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로 말하면 놀고 먹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놀고 먹되 놀고 먹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호화롭게 연락을 지켰다는 겁니다. 사치와 방탕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끝이 있음을 몰랐다는 겁니다. 마지막이 있음을 알지 못하였다는 겁니다.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보니 이기적이고 욕망적이며 자기만 아는 삶이며 자신의 삶에 치우쳐 사는 삶의 가장 결정적인 문제가 뭐냐? 끝이 있음을 모르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이나 다른 사람의 고통이나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자신만 즐기고 편하면 된다는 생각에 환락에 매어 삽니다. 짧은 인생이니 즐기자는 겁니다. 그러기에 연락하며 사치하며 방탕합니다. 오늘 나오는 부자는 철저하게 이기적이고 욕망적이고 그러기에 염세적인 삶으로 자기 삶을 즐기며 사치하며 방탕했다는 겁니다. 영원히 살 것 같았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자와 나사로는 둘 다 죽었다. 마지막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서대에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냐? 자기가 산 그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목 토마스 제이 스탠리가 쓴 책 가운데 백망전자의 마인드라고 하는 책을 보면 미국의 백망전자들을 인터뷰해서 저들이 백망전자가 된 공통점이 무엇인가 조사해봤더니 몇 가지의 닮은 점, 공통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 하나가 뭐냐? 진실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자기관리에 충실했다는 겁니다. 절제하고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회성이 뛰어났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잘 조화를 이루며 살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는 내조와 외조하는 배우자를 만났다는 겁니다. 가정이 평화로웠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실했다는 거예요. 오늘이 마지막인 줄 알고 오늘 안에 최선의 삶 성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말하면 진실하게 거룩하게 의롭게 오늘이 마지막인 양 오늘 내가 죽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가지고 자신의 삶의 최선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왜요? 마지막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거 모르기에 이기적으로 향락적으로 사는 중세 수도다리 사람을 만나면 보통 굿모닝이라고 인사하지만 좋은 아침입니다고 인사하지만 중세 수도다들은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메멘토 모리 하는 거예요. 죽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메멘토 기억하라는 겁니다. 머리 죽음의 때 Remember this. Remember you must die.
오늘이 마지막일 때, 오늘이 종말인 줄 알고, 그러게 그리스도의 삶은 종말적인 삶이라는 겁니다. 멀어져 가는 세상을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올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내 맡은 자리에서 성실과 진실과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내가 오늘 내 인생의 마지막을 끝날더라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그 마지막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 오늘 부자는 이거 없었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의 가치가 어떤 것이냐,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복의 기준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참된 행복의 기준은 땅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날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 결정적인 행복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땅의 기준이 아닙니다. 행복의 기준 더구나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는가, 이것이 바로 복된 인생의 기준점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부자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사람은 행복이 어디 있는지 알지 모릅니다. 지금 잘 먹고 잘 사는 것만이, 연락하고 향락하는 것만이, 자기를 위해 이기적이고 욕망을 채우는 것만이 행복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러기에 땅의 것만 관심인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관심 없는 에릭 프롬의 책 가운데 소유와 존재란 책을 보면 에릭 프롬은 이 책에서 유명한 말을 합니다. 인간의 타락은 바벨탑의 비전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인간이 저 바벨탑을 세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날 광야로 나와서 바벨탑을 하늘까지 높이 쌓으며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안녕과 번영을 누리자 라며 바벨탑을 하늘까지 쌓으려는 그 교만한 힘이, 그 소유가 많음이 오늘의 세계를 망치고 인간의 삶을 망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유한 만큼 존재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잘못된 철학의 사조 얼마나 우리 가운데 팽배합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하는 것, 이 잘못된 생각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움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들은 아닙니까? 그러게 예수님도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고 말씀합니다. 건강과 소유는 별개의 겁니다. 행복과 소유는 무관한 겁니다. 땅의 가치관은 소유가 많아야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지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소유와 행복은 별개의 문제라. 어느 아버지가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정치적 파동으로 인하여 감옥에 들락날락하는데 하루는 아들이 아버지를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때문에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부끄러워서 결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당신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하던 아버지가 기가 막혀서 얘기합니다. 내가 그러고 싶어도 그랬느냐? 돈 벌어서 너희들 잘 살게 하려고 좀 그렇게 한 것이다 라고 구차하게 변명 아닌 변명을 하자 아들이 딱 잘라 말합니다. 차라리 거지가 되더라도 깨끗하고 정직한 아버지가 되어줘야 우리가 살 것 아닙니까? 이게 뭡니까? 이제는 끝났습니다. 이 말 든 아버지가 그 자리에서 녹을 놓고 울었다고 합니다. 물질만 있으면 잘 될 거라는 생각, 땅의 가치관입니다. 돈 많이 물어주면 우리의 자녀가 행복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땅의 잘못된 가치관이 세상을 얼어지르게 하고요, 우리의 인격을 망가지게 하고요, 더 나아가 가장 소중한 것을 잊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그러게 마태복음 6장 19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돈 모으는 것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돈 모으는 이유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을 위해 물질을 보물을 쌓아두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건전한 투자가 있어야 됩니다. 내게 주신 물질 바르게 가치 있는 일에 쓰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들 바르게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건강이요? 바르게 사용하세요. 재물이요? 바르게 사용하세요.
건강과 재물, 내게 준 재능들 하나님의 나라에 바른 것 하는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쓰이지 않냐면 하나님 거두어 가시더라고요. 제가 아는 분 가운데 아주 건강한 분입니다. 교회 가끔 나오시는 분인데 사업도 제법 잘하십니다. 그러나 어느 날 사업을 해서 번 돈을 가지고 건강도 있겠다 방탕하게 사용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졌어요. 그리고 거의 무려 10년 동안이나 그렇게 속을 썩였던 아내의 수발을 받으며 끝내는 돌아가시더라고요. 그렇게 속을 썩었던 여러분 병간호의 장섭 되지 않습니까? 건강 있고 재물 있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다가 쓰러지니 그렇게 속 썩였던 아내의 수발을 10년 동안이나 수발 받은 그 아내가 다 받아내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건강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내게 준 재물 바르게 사용해야 되고 내게 준 재능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여러분 피터 드러커 교수가의 책 가운데 Next Society라는 책을 보면 피터 드러커는 말하기를 미래는 반드시 현재로부터 온다. 지금으로부터 오는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자세로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지배 가치관이 어떤 것이었다 해서 내 인생이 미래가 지금 오는 겁니다. 내 인생을 지배하는 지배 가치관은 어떤 것이냐, 땅의 것이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이냐,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준 재물과 내게 준 재능들 바르게 사용, 거기 이 땅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함과 풍요로움과 더불어 하나님이신 참된 삶, 참된 생명, 행복한 삶의 모습으로 복된 자로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긍휼을 베푸는 인생이어야 됩니다. 긍휼.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 또 하나의 귀한 교훈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무엇으로 평가되느냐는 겁니다. 잘 살고 의롭게 살고 깨끗하게 좋은 일 많이 하고 선한 일 많이 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 주는 또 하나의 귀한 영적인 교훈은 긍휼함이 있었느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와 유사한 말씀이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면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의 말씀을 보면 이 부자는 돈을 어떻게 벌었는가 대해서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서 농사를 졌습니다. 수확의 열매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확의 열매를 가지고 창고를 더 넓히고 그 창고에 넣고 내가 이제는 편히 쉬고 놀고 먹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16장에 와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이 부자는 어떻게 돈 벌었는가가 나오지 않습니다. 땀 흘려 벌렸다는 얘기도 없고 다른 사람에게 못할 줄 해서 돈을 벌었는지 부정한 모습으로 돈을 벌었는지 별 돈 버는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주신 거예요. 거저 받은 거예요. 은혜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부자가 음부에 떨어져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는 신음을 이유를 설명하는 오늘 본문 말씀은 2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사로가 먹었던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가지고 배불리 먹었다는 것과 25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부자에게 말했을 것을 보면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으로 받았고 나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볼 때 부자는 나사로에 대하여 전혀 거저 받았는데 자기도 땀 흘려 벌어서 자기의 노력을 가지고 그 재산은 모은 것이 아니고 거저 은혜로 받았는데 그 은혜 베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의로움은 얼마나 의롭습니까? 깨끗함은 얼마나 깨끗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아니었습니까? 긍휼하심에 담겨진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긍휼함을 가지시고 당신이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속물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하심.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거 아닙니까?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냐 말이에요. 저는 에베소서의 말씀을 요새 묵상하면서 에베소서의 말씀 가운데 바울이 나타난 중요한 의식 세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죄인된 의식. 나는 죄인이야. 여러분, 그건 죄인이 아니옵니다. 그가 가졌던 학문이나 그의 삶의 상황이나 정황이나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가말리의 문화서 배웠고 로마의 시민권자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학문이나 여러 면에서 율법에서 내세울 만한 사람, 죄인이라고 느낄 만한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예수를 만난 후에 아, 난 죄인이구나. 두 번째는 감사의 의식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다는 그 놀라운 은혜, 그걸 생각할 때마다 감사가 넘쳐납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것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마다 드리는 감사의 예물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사의 예물의 의미가 뭘까요? 감사 헌금의 의미가요.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만한 일, 특별한 일이 생겨서 하나님께 감사할, 그것이 감사의 예물의 성격일까요?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한 사람들, 내가 사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기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것이 감사예요. 헌금이 아닙니다. 신앙 고백이에요. 감사의 헌금은 신앙 고백이에요. 십일조도 신앙 고백. 신앙이 없이는 하나님께 드릴 수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땅에 보내서 속죄 대물에 계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내와 사랑, 긍휼하심에 담겨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 그러기에 바울은 또 하나의 의식, 사명, 이거 전하는 겁니다. 오늘 이 부자는 긍휼함이 없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보면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여러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수직의 마음이고 위로 내려오는 마음이고 예수의 마음이고, 그러기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긍휼히 여기는, 컴패션하는 거예요. 윌리엄 바클레이가 쓴 책 가운데 예수의 마음이라는 책을 보면 바클레이가 그 속에서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죄는, 죄는요 다른 것이 아니라 긍휼함이 없는 마음이 죄란.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가나 전 세계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불안 가운데 삽니까? 저 중국 땅에는 3만 명이 감염됐고 700명이 죽어나가고, 우리나라도 24명의 확진자가 생겨서 우리나라의 전체가, 아니 전 세계가 불안과 공포와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후베이성에 있는 우리나라 교민들 데려올 때에 한 곳에서는 우리가 사는 이 격리 수용소가 있는 이곳에 오면 안 된다, 얼마나 데모하고 난리에서. 그런 어떤 사람들은 뭐,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염려했고 공포스러웠겠습니까? 어서 오세요, 여기서 쉬세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 곳에 오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도 많고 우리 애들도 많습니다, 전혀 안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는 얘기와 얼마나 수고했고 얼마나 염려하고 얼마나 불안하고 얼마나 걱정스러웠습니까? 우리 곳에 오셔서 쉬는 어떤 것이 우리의 마음에 감동으로 다가옵니까? 어제 아침에 우리 모임이 하나 있어서 아침에 조찬 모임을 하는데 제 테이블에 앉은 분들과 함께 이야기하는 가운데 다행히 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가 화제거리였습니다. 그 가운데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하신 분 계셨습니다. 그분 얘기하기를 작년 한 해에 중국 정부가 교회를 폐쇄하거나 교회를 박해한 숫자가 무려 7,500교회랍니다. 그러면서 뒷말이,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더니
이유도 되겠죠. 근데 그 마음보다 더 우리 마음속에 있어야 할 마음이 뭘까요? 저들의 아픔, 저들의 고통. 여러분 꼭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사람이 볼까요? 전 세계 가운데 고통과 아픔 속에, 절망 속에 신음하는 자들에 대한, 못 먹는 자들에 대한, 자유 잃어버린 자들에 대한 compassion. 여러분 아직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동으로 남아있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마 마도키 테레사여서일 겁니다. 유고슬라비에 속했던 마게도니아 스코플레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 태어난 이 여인, 자구 최고의 여인, 고등교육을 받지 못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한 마음이 있어 18살에 아일랜드의 수녀원에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같이 저 사람에 대한 평가는 이 시대에 산다면 이 마더 테레사는 전혀 시장성 없는 여인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이 큰 감동을 주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저 수녀가 되기로 소원하고 캘카타에 가서 봉사하다가 교대를 길리지 않습니까? 이걸 여행하기 위해서 열차를 타고 캘카타를 떠나간 때 그 주변에 수많은 인도의 사람 보면서 성령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죠. 저들을 돕겠다고 하는 궁휼히 여기는 마음, 그 마음이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됐을 때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심금을 잃고 마음을 울리는, 왜? compassion. 부자가 음부하는 불꽃 속에서 비로소 뉘우치지요, 불쌍히 여겨달라고요. 부자의 외침에 아브라함은 단호히 거절합니다. 왜요? 베푸는 때가 있는데 때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어떤 모습으로 쓸까요? 내게 주신 재능과 내게 주신 건강과 내게 주신 재물들, 바른 가치관, 나를 지배하는 지배 가치관의 바른 가치관 가지고 사용하고 있나요? 그리고 국률이 여기는 마음이 있나요? 이 속에 하나님 우리 이 땅에 살면서 풍요로움을 주시고요, 주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사모심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있음을 기억해 하시고 하늘나라의 가치관 가지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 되서 예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 구원하신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는 복된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심과 교제하심과 교통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주신 말씀 가슴에 품고 저 세상에 나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의 영광 되기로 결단하고 성전의 문을 나서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